혈액과 그리고 림프전이를 막기 위해서 림프전을 가장 깨끗하게 하는 약초, 바로 에키나시아의 탁월한 혈액 정화작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해외 직구에서 완전히 이제 천연으로 된 이 에키나시아 잎사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키네시아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여름철에 되면 여기 연못 주위에 에키네시아가 많이 심겨져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에키네시아는 모든 허브 중에서도 특별히 혈액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림프절을 가장 깨끗하게 하는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 몸 전체에 아주 강력한 작용을 해요. 혈액을 정화시키고 림프를 정화시키는데, 특별히 이 에키네시아는 이 꽃의 중앙에요, 이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서 이름이 에키네시아예요. 이 꽃이 한 겹의 연한 요 보라색 비슷한 자주색 꽃잎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에키네시아는 여러 가지 색과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 이상의 에키네시아를 약용으로 활용합니다. 특별히 꽃이 만발할 때 수확해서 약용으로 저장하고 꽃뿐만 아니라 줄기, 잎사귀, 뿌리까지 모든 부위가 에키네시아는 꽃도 잎사귀도 뿌리까지 특별히 효능이 가장 높은 데가 루트죠. 뿌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천연치유제를 대체 의약하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하시는데 뭔 줄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힘이 있습니다. 자, 에키네시아는요, 에키네시아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특별히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천연 항암제로 1위라고 불리는 바로 골든실 루트와 함께 사용하면 가장 좋은 천연 항암, 항생, 항염, 항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키네시아는 그냥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골든실 루트나 특별히 레드클로버 같은 것과 함께 쓰시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높아요. 예. 자, 에키네시아는 특별히요, 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이 면역력을 쑥쑥 올려줘요. 그래서 이 우리 몸의 면역력과 신체 저항력을 높여주고, 특별히 이 WBC, 뭔지 아시죠? White blood cell. 백혈구의 이 새롭게 망가진 백혈구를 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백혈구의 생산을 향상시켜서 백혈구 쑥쑥, 림프구 쑥쑥, 암세포 차이나.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사하고 오셔서 다들 졸려오셔. 주무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그래도 제 소리가 커서 다 들려요. 자, 그래서 이 에키네시아를 쓰실 때는 이 우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림프 기능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특별히 혈액을 아주 빨리 독소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에키네시아 루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각종 혈액암 환자분들이 에키네시아를 많이 쓰죠. 혈액 관련 질병에도 좋고, 특별히 림프전이 되신 분들, 그리고 전립선암 환자들에게도 에키네시아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항암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키네시아는 피를 가장 빨리 맑게 해주는 혈액 정화제예요.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많은 독소들을 제거해서 혈액 질환에 상당히 좋고, 특별히 피가 모자라시는 분들,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혈제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매시간 한두 잔씩 드셔도 좋을 만큼 독성이 없는 굉장히 안전한 이 천연 치유제들이에요. 그래서 에키네시아는 내부나 외부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특별히 여드름이 심하게 난 이런 친구들,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 입에서 구취가 나는 건요, 치아에 치주에 뭐 치은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몸에 독소가 많을 때 구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장을 빨리 하시고 해독을 하시면 냄새가 싹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입에 있는 구취를 없앨 때도 좋고, 감염이 되어 있을 때도 이 에키네시아는 가장 좋은 감염 치료제이기도 하고, 피부병, 이 피부 아토피, 뭐 알러지 이런 반응이 있을 때, 그리고 특별히 건염이 있는 분들이 에키네시아를 쓰시면 상당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에키네시아는요, 암 환자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최고의 대체의학에서 최고의 항암제는 베르베린 성분이 있는 이 골든실과 에키네시아를 함께 사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놀랍게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아마 대체의학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거의 150년 동안 제1위를 차지하는 게 아마 골든실 루트와 에키네시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대체의학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특별히 몸에 종기가 있거나 또는 암이 있거나 습진 그리고 몸에 괴사가 돼서 네크로세시스 되면서 썩어가는 부위가 있거나 임질이나 백혈병 환자에게도 에키네시아가 굉장히 좋은 치료제이기도 하고요. 림프가 부어있고 림프전이 돼 있거나 전립선이나 편도가 부어있을 때도요. 상당히 많이 빨리 작용을 하고 열이 많이 날 때도 감기약으로 그래서 에키네시아를 많이 써요. 사실 집집마다 이 골든실 에키네시아 이 대체약 하시는 분들은 집집마다 있습니다. 리버서포트, 실리마린 이게 다 있어요. 레드클로바랑. 특별히 이 환절기 때 우리 감기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하면서 감기가 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 목이 따갑고 아프고 편도가 부었거나 인후염이 있거나 편도선염이 있을 때 에키네시아 가루를 물에 타서 목을 이렇게 가글링을 하셔도 가장 좋은 이 치료제예요. 특별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로마 테라피를 하실 때 몰약, 멀 하는 이 몰약과 함께 쓰시면 효과가 아주 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에키네시아만 드셔도 충분한데 프로폴리스나 몰약과 함께 쓰시면 더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에키네시아를 과거에는 이제 화상이 있을 때 상처가 많이 나 있을 때도 에키네시아를 썼었고요. 에키네시아 잎사귀나 뿌리 분말로 차를 끓여서 에키네시아 차를 드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잇몸에 인후에 염증이 있을 때 그리고 잇병이 있을 때 그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에키네시아 뿌리를 이렇게 잘게 잘근 씹어서 드시면 잇몸 염증이 싹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기가 있거나 독감 그리고 기관지 천식이 있거나 열이 있거나 인후염을 앓고 있을 때 그때 에키네시아를 쓰시면 굉장히 빨리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을 쑥쑥 올려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에키네시아를 많이 쓰는데요. 대표적인 에키네시아의 다섯 가지 베네핏을 좀 보자면 건강상 이점이 첫째는 뭐냐면 항염작용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에키네시아는 염증을 없애는데 최고로 탁월한 이 항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항암, 항염, 항균제로 아주 탁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키네시아는요, 주로 이제 이 자연치유나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감기약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집에 필수약입니다. 암 환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캐치콜드를, 감기를 50% 정도를, 이 감기가 걸릴 위험을 50%, 58% 정도를 낮추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아주 천연 감기약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키네시아는요, 이 항염, 항균 작용, 그래서 이 균들을, 이 감염된 균들을 이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항염, 항균 작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폴리스를 인후염이 있고 뭐 편도가 부었을 때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물에다가 직접 액상을 이렇게 하면 지지직 소리가 날 만큼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편도가 부은 게 확 가라앉죠. 예. 그런 속도처럼 에키네시아도 역시 감기가 걸렸을 때 지금 몸살 기운이 온다, 으실으실한다? 그러면 에키네시아 한 두 개 캡슐로 드시면 싹 떨어져 버려요. 예,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큰 병이 없이 늘 과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상당히 이 에키네시아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신경을 안정시키는데도 에키네시아가 되게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멘탈이 조금 불안하고 예,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은 에키네시아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에키네시아가 어떻게 주요한 작용을 하는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임산부는 에키네시아의 뿌리를 쓰시면 안 됩니다. 루트를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에키네시아는 해바라기과와 같은 종이지만 해바라기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분명히 무독성이지만 나뭇잎뿌리나 꽃가루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을 체크하신 다음에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주의해서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러지 검사 다 하죠. 그래서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거나 그럴 땐 그걸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대체의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천연 항암, 항생, 항염, 항균제 중에 가장 유효한 것 중에 하나인 에키네시아의 탁월한 혈액 정화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